오! 우와. 나이스! 가자! 유라트! 으아! 이게 뭐야? 오늘 또 왔네? 기둘기들아, 너무 많이 왔어! 와, 이거 무슨 일이지? 정이야, 덩! 내가 동물 애호가인 걸 알고 얘네들이 왔네. 으아! 너 진짜 너네들 날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많으니까 무섭다. 오지마! 아, 그래도 얘는 미둘기네요, 미둘기. 저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스팀 공연을 보러 갑니다. 엄마랑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엄마를 태우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엄마도 64, 65 이 정도 나이가 되셔가지고 웬만하면 좋은 거 엄마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I'm gonna swing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저는 모자에 파운데이션 묻는 것을 방지하려고 티슈를 항상 끼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다니. It's my mistake. 이거 가지고 가면 싱글 몰트? 나는 긴바지 준다 그래서 이따가 위스키 교환할 겁니다. 아, 근데 동전 너무 예뻐서 쓰기가 되게 아까워요. 엄마 대박. 남자인 줄 알아. 아니, 엄마. 남자고 찍은 줄 알지. 왜? 손목이 굵어서? 어, 이게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아니, 여자 손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엄마랑 같이 꼭 안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다행히 둘 다 감기는 안 걸렸어요. 스팅 할아버지 와우! 짱짱하시다! 70세 같지 않아? 오 마이 갓 티슈! 쩔쩔이 안녕. 아, 얘들 귀여워. 쩔쩔아, 형 잘생겼어? 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쩔쩔이였습니다. 우리 쩔쩔이 안녕. 지아나, 지호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함에 좀 낯설었지? 고모가 이렇게 재밌는 곳 많이 데리고 갈게. 좋아하는 표정이지? 맞지? 엄청난 집중력. 하늘 보면서 가고 있어요? 어디 재밌는 데로 갈까? 아까 저번에 놀러 갔는데 어디 놀러 갔었어? 놀이터. 놀이터? 응. 아, 우리 저번에 놀러 갔던데? 엄청 응. 재밌었지? 거기 비슷한데 한번 가볼까? 미안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너무 손 넣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만지면 안 돼. 손 만지면 안 돼. 미럼 주는 줄 알고. 어, 너무 귀엽다. 그치?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지금 남자친구가 우리의 마쇼프가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왔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왜 놀랍냐고요? 정말 많이 사왔어요. 오늘 빵 언박싱 한번 해볼까봐. 마늘 바게트 빵. 이것은 눈에 띄네 아시죠? 여러분, 눈에 띄네. 초고로 위에 슈거 파우더 얹혀져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치즈? 먹물 크림 치즈 빵이고. 이성당에서 제가 소보루를 한번 사먹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말리는데. 사먹었더니 제가 소보루 좋아하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이 소보루를 잊지 않고 또 가져오는 센스! 고마워요! 이건 뭐야? 오렌지가 가미되어 있는 카스테라 같습니다. 초코 케이크 위에 은단이죠.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어떻게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담게 됐어. 하면서 거의 지금 빵값으로 23,000원 쓰고 오셨다는 빵상 브라드 마운틴. 그날 이후로 빵 중독이 돋아서 계속 빵만 눈에 들어왔다는 살찌는 이야기. 점점 배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표시는 뭐죠? 이 표시요. 엔진에 관련된 것 같은데? 엔진 오일인가? 너무 당황스러운 오늘인데? 여러분 정말 아 제가 왜 이랬을까요? 너무나 후회됩니다. 어머 잠시만요. 왜 이러지?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아, 근데 이렇게 기름 없어가지고 멈춘 게 너무 내가 너무 바보 같군.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니기. 우와 진짜 잘 보인다. 여러분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 브랜드는 레이벤으로 했고요. 투명테의 가운데는 이렇게 실버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렌즈는 사이즈 렌즈로 했습니다. 28만원이었나 렌즈만? 전체 안경 가격은 36만원. 비싸. 제가 원래 눈이 엄청 좋아가지고 2.0 그랬었어요. 근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영상 편집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좀 흐려지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피로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난생 처음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기도 한데 안경 쓰고 나서 잘 보이니까 또 신세계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시원하게 때려야죠. 생크림 너무 예쁘다.
계절 상관없이 틈틈이 찍어놓은 브이로그를 올려보았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비둘기는 왜 그런 걸까요? 똥은 뭐 치우면 되니까 얘들아, 건강해라. 병 걸리지 말고 오늘도 예술이야. 나이샷. 오늘도 삐우라트. 삐우라트.